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마지막이죠. 네. 신축년 2021년 돼지띠입니다. 우리 마지막 띠 돼지 상반기 운세 4월, 5월, 6월, 7월 알아볼게요. 제가 아는 돼지의 성향은 정말 욕심도 많습니다. 자기 거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네. 한번 살펴볼게요. 4월부터 갈게요. 우리 돼지띠들 4월 달에 친한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배신 아니면 사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터진 줄 알았죠. 방금 주먹질 하시는데.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 혼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평가를 좀. 그렇죠. 기도 얇아요. 그래서 남한테 내 속 얘기도 잘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안 돼요. 네. 그것이 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월부터는 입도 조심하셔야 되고 결국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도 금전적인 어떤 자본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4월에. 자, 5월 갈게요. 우와, 이직을 하거나 어디로 움직이는 변동을 놓으시는 건 좀 보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5월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결국 이 얘기는 먼 곳에 여행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시는 것 자체를 어디 크게 멀리 변동 논다는 자체를 네. 잠깐 보류. 네. 그 반면에 그래도 학업운이나 또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 네. 또 취업 준비든 자격증이든 이런 운은 좋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런 도전. 그렇죠. 하시면 좋은 결실이 따라오겠다. 도전. 네. 도전. 네. 네. 6월 볼게요. 우와, 돼지띠 좋은데요. 6월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재물이 있어요. 결국 따라온다는 얘기죠, 운이. 그 덕에 또 사람도 같이 들어옵니다. 우와, 돈이 오는데 사람도 와. 최고지 뭐. 그 이상 뭘 바래, 그죠? 큰 도움도 주고 가정에도 좋은 소식이 오고 뭐 주변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조심하실 거. 욱하는 승질. 네, 최고죠. 우리 돼지띠들 욱하는 승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비수 조심해라. 인간의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 볼게요. 7월에는 참 운수 대통이다. 그냥 이 네 가지, 이 네 마디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답답했던 일이 있었으면 뭐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뭐 문서에 운도 좋죠. 그래서 이런 달에 들어오는 문서운은 아유 오케이 사인. 투자도 좋겠죠. 7월에는. 그런데 항상 사람이 음양이 공존하듯이 이럴 때는 제가 내가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내가 뭔가 분주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성간이나 부부간에 조금 신경 쓰자. 말이라도 한마디 예쁘게 해주자. 사랑 써주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 화이팅이네요. 마지막에 또 좋은 말만 해주니까 저도 좋은데요. 올 신축년에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12띠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게 발판이 돼서 내년 또 내후년 더 좋아지는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나라가 되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